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 구름입니다 신형 투싼의 공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으로 따져온다면 약 36시간 지나면 투싼이 완전히 공개가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주말이 끝나기 때문에 월요일만 보내면 이제 투싼의 모든 정보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공개가 다가오면서 하루라도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4세대 신형 투산의 예상 연비를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함께 가늠해 보겠습니다. 신형 투싼은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총 3가지의 엔진으로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에서 동시에 3개 엔진이 선택 가능할지, 이 부분 은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확실한 건 3개 엔진이 현재 시점에서 모든 승인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출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해야겠죠. 출시 전에 살사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엔진별 인증 내역을 살펴보면서 세부 스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6 가솔린 차량은 dct 7단 변속기에 최대 출력은 180마력, 공차 중량은 1495kg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소렌토나 산타페에 제공된 새로운 습식 8단 dct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습식 8단이 아닌 건식 7단 변속기임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젤 엔진의 경우 기존 1.6 디젤 엔진은 사라지고 2.0 디젤 엔진 한 종류로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8단 자동 변속기의 최대 출력은 186마력, 공차 중량은 1665kg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만 차이가 있는데 무려 가솔린 모델과 170kg 이상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도 알수 있네요. 가장 핫한 엔진이죠.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번에 작정을 하고 만든 투싼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기 생산량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생산이 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자동 6단의 180마력 그리고 전기모터가 조합이 되기 때문에 합산 출력으로는 최소로 잡아도 210마력부터 230마력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1590kg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조합이 된 건데, 가솔린 차량이 1495kg임을 감안했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이 1590kg면요,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이 약 95kg 정도가 더 더해진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착된 엔진과 출력, 공차 중량을 알려드렸는데, 기존 투싼인 3세대와 비교해본다면, 최소 5kg부터 한 20kg 정도가 좀더 가벼워졌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형투싼의 스펙인데요. 차량의 크기가 훨씬 커진 점을 본다면 과연 연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차량이 커지고 연비까지 개선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시가 코앞이라서 사전 계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격과 연비와 같은 부분 무척 궁금하시죠? 가격은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서 마지막까지도 사실 달라졌습니다. 카더라가 가장 많은 부분인데요. 20편 이상의 영상으로 신형 투싼의 소식을 알려드렸지만 가격을 알려드린 건 혼동만 일으킬 것 같아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식 가격이 오픈된다면 가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비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투싼의 연비를 먼저 살펴보시면 복합 연비를 기준으로 가솔린 터보는 1.6 터보는 11.9km, 1.6 디젤은 16.3km, 그리고 2.0 디젤은 14.4km였습니다. 17인치 기준으로 좋은 연비 쪽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연비는 타이어 사이즈에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비가 타이어 사이즈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고요. 타이어의 사이즈에 따라서 1kg부터 많게는 동일한 차량인데도 2kg 이상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연비가 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륜과 사륜에 따라서도 연비 차이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디젤 2.0 차량을 기준으로 이륜 차량 17인치 연비는 14.4kg인데요. 4륜에 19인치를 꼈을 경우 12.4km로 리터당 2km 이상이 차이가 발생되죠. 어마어마한 차인데요 하지만 2륜과 4륜 차량 때문에 연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차를 구입할 때 자주 볼수 있는데요. 오히려 타이어 사이즈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외로 적습니다. 따라서 신형 투산의 공식 발표가 된다면요. 타이어 사이즈에 따른 공식 연비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최종 결정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타이어가 연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엔진의 힘을 말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엔진 출력을 말하지만 구동계를 거쳐서 최종 바퀴와 휠을 돌리는 휠 마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겠죠. 엔진의 마력과 휠 마력의 차이점은 기회가 된다면 추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신형 투싼은 구형 산타페 DM만큼 사이즈가 커졌다고 알려드렸는데 연비도 과연 좋아졌을까요? 최근 인증받은 가솔린 1.6 엔진의 상세 정보를 보시면 공차 중량은 1,495kg로 정확히 몇 인치의 휠을 장착한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기본 휠이라고 예상됩니다. 기존 3세대 투싼의 가솔린 차량의 공차 중량은 1,515kg였는데요, 1,495kg로 감량이 되면서 최소 20kg 이상의 무게 감량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차체가 훨씬 커졌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었죠. 또한 여기에 첨단 사양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신형 투싼의 가솔린 1.6 엔진의 연비를 알려 드리면 복합 연비 12.5km, 도심에서는 11.5km, 고속은 13.8km입니다. 최근 보베 드림 채널에 유나바라기 님이 포착하신 차량에서요. 가솔린 차량의 연비가 확인되었습니다. 3세대와 비교해 본다면약한 1km 정도의 개선이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산타페와 비교해 드리고 싶지만 산타페는 1.6 가솔린 엔진을 제공하지 않죠. 2.0 가솔린 엔진의 경우 9 5 k m 의 연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용한 가솔린 엔진에서 가성비를 중요시 한다며 물론 엔진은 다르지만 리터당 3km 정도의 연비 차이가 있는 신형 투싼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디젤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는 공식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추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조사의 공식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고요. 차량의 공차 중량을 근거로 유추했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존 차량에 적용해 본다면 새로운 신형 투싼의 디젤 연비는 14.5km부터 15.5km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투싼의 디젤 차량의 연비가 이륜 기준으로 13.8km에서 14.4km였습니다.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적용할 이유가 있는데. 이륜 기준으로 무게의 감량 부분이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차체 크기가 더욱 커졌기 때문에 극적인 연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1km 내외의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잠깐만. 가장 궁금해하시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어느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게 될까요? 하이브리드는 좀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최근 출시된 현대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세부적으로 체크해봤습니다. 기아차 니로 하이브리드 16인치 차량의 연비는 19.5km로 이 차량의 공차중량은 1425kg입니다.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의 공차중량이 1590kg을 말씀드렸는데요. 약 165kg가 더 무거운 무게입니다. 타이어의 사이즈에 대한 연비 차이가 크다고 알려 드렸는데요. 동일한 차량이지만 니로 하이브리드 18인치 연비는 17.1km로 16인치 차량에서 19.5km였기 때문에 무려 2.4km의 연비 차이가 발생됩니다. 두 차량과 무게 차이는 겨우 한 40kg 정도 의 차이인데요. 연비 차이가 상당히 엄청나죠. 기아의 니로가 있다면 현대차는 코나가 있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16인치 차량의 연비는 19.3km로 이 차량의 공차중량은 1395kg입니다. 니로가 좀더 무겁지만 니로 연비는 19.5로 연비가 좀더 좋았죠.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 18인치 차량의 연비는 17.4km로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25kg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소형 s b 코나의 연비가 18, 19, 뭐 20km까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지만 타이어에 따라서도 이렇게 연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형 투싼은 코나와 니로보다는 최근 출시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교하는 것이 맞겠죠. 소렌토 17인치 차량의 연비는 15.3km로.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1775kg입니다. 1.8톤에 사실상 가까운데요. 이 무게 15.3kg면 좋은 연비라고 할수 있겠죠. 소렌토와 비교하는 이유는 차체의 크기를 포함해서 타이어의 사이즈에 있어서 신형투싼은 17인치, 18인치, 19인치 세 종류로 출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렌토와 비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렌토 19인치 차량의 연비는 14.3kg로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1790kg입니다.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현대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니로와 코나는 16인치 기준으로 19.3km에서 19.5km, 니로와 코나의 18인치 기준으로는 17.1km부터 17.4km까지입니다. 투싼은 어떻게 될까요? 소렌토는 17인치 15.3km, 19인치 14.3km입니다. 공차 중량도 비교해 보면 니로와 코나는 1395kg에서 1465kg 투싼은 1590kg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소렌토는 1775kg에서 1790kg입니다. 모델마다 100kg에서 150kg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1.6 전기모터에도 역량이 좀 차이가 있었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상해 본다면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는 17km부터 18km 정도 내외가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고속도로나 쾌적한 시내 환경에서는 발 컨트롤에 따라서도 19km부터 20km까지도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하이브리드 친환경 인증은 여유롭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은 15.3km로 겨우 0.5km 차이로 승인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투사는 아주 여유롭게 통과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 한번 요약해 볼까요? 산타페 DM만큼 커진 4세대 투싼의 예상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요 가솔린 차량이 12.5km, 디젤이 14.5km에서 15.5km, 하이브리드 차량이 17부터 18km로 예상한다. 이 예상 수치는 저의 근거에 따른 예상 자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세부 정보가 오픈이 된다면. 연비를 포함해서 세부 스펙 가이드도 꼼꼼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